EBS FM 원기준의 명품 낭독. 닐 사이먼의 굿 닥터. 네, 안녕하세요. 원기준입니다. 닐 사이먼의 굿 닥터 계속해서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는 이가 아픈 사제와 치과 의사의 조수 쿠리아틴의 이야기였죠. 자, 오늘의 낭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명 밝아지며 부두가 한쪽에 뚝이 나타난다. 저녁 무렵이고 안개 속으로는 멀리 항구와 배의 불빛이 보이고 가끔 안개경보가 울린다. 작가가 지팡이에 싸늘한 바닷바람을 피하기 위한 큰 코트를 입고 나타난다. 네, 머리 좀 식힐 겸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아, 정말 상쾌하군요. 정말 좋습니다. 이 시원한 바닷바람에 정말 온몸이 다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 자, 몸에는 힘이 나는데 이 머릿속은 꽉 막혀 있으니 어쩌죠? 아무런 생각도 아이디어도 나오질 않다니 이 정말 저답지 않은데요. 보통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흘러넘치는 우물 같은데 아, 오늘 밤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멍합니다. 뭐 있다면 그저 뭔가 써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거든요. 뭐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떠오르겠죠. 항상 그래 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걸 작가의 벽이라고 부르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곧 이겨낼 수 있는 거니까요. 뭐 하지만 저 혹시 밤동안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 하나 떠오르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위한 아이디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꼭 오리지널이 아니어도 좋아요. 전 원래 얘기를 슬쩍 바꾸는데 좀 소질이 있으니까요. 아, 이거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했죠? 급하다 보니까 하느님한테 표절까지 하자고. 아, 이거 정말 아무래도 증세가 더 심해지기 전에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어떤 물체가 어둠 속에서 그를 부른다. 이보시오, 나으리. 그 시간 있으면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거기 누구죠? 당신 사람이에요? 그림자가 불빛으로 나온다. 남자는 낡은 옷에 면도도 안 했고 장갑은 손가락이 죄다 나와 있는데 꽁초를 피우고 있다. 와, 날씨 좋습니다. 그죠, 나으리? 응? 혹시 재미 보실 생각 없으시오? 재미를 보다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에헤, 그 끝내주는데 아주 삼삼하고 짜릿하니까 기분 전환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어때요? 에헤, 이게 뭔진 모르지만 난 관심 없으니까 저리 비켜요. 아니, 나같이 점잖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유, 아유, 그래도 이렇게 진지한 거는 못 보셨을 텐데 진짜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쌈박한 거라고. 아, 그 나으린 궁금증도 없으셔. 아, 뭐 난 원래 직업상 궁금증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아니, 그래도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할 만큼 이 바보는 아닙니다. 자, 실례합니다. 역시 그 겁이 많으시구나. 아, 됐어. 하긴 심장 약한 사람한테는 그 너무 자극적일 거야. 아마. 잠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못 참겠죠. 아, 뭐 좋습니다. 사실 궁금해서 묻기만 하는 건데 그 재미란 게 도대체 뭐요? 자, 그게 뭐냐면은 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구경하는 거라. 뭐라고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요. 어? 저 짠 바닷물이 폐에 가득 차서 온 몸이 퉁퉁 불어 죽은 거. 내 싸게 해드릴게.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내고 물에 빠진 사람을 본다는 거요? 이 당신 미쳤군. 여보셔, 돈을 받아도 그런 거 구경할 생각 없어. 아니 도대체 뭐하러 그런 걸 보는 거냐고. 아니, 왜 내가 그런 걸 보겠어?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 당장 꺼져요.
작가는 그를 지팡이로 밀어내고 걸어간다. 그러나 건달이 다시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 에헤, 나리, 3루블에 해드릴게. 단돈 3루블만 내면 말이에요. 쌩쌩한 놈이 하나 물에 뛰어들어서는 아둥바둥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빠져 죽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고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벌써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요? 죽다니 뭔 소리를. 멀쩡히 살아서 아주 팔팔한 데다가 아직은 물 한 방울도 안 묻은 채로 이렇게 나 우리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바로 내가 빠져 죽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그러니까 나한테 3루블 받고 물에 빠져 자살하겠다는 거군요. 자살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뭘 돈을 왜 받으려는 거예요? 에헤이, 나으리, 그거는 오해요. 누가 진짜 빠져 죽어요? 그저 빠져 죽는 척하는 거지. 저 찬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잠시 물장구 치면서 막 팔 버둥대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다가는 보글보글 물속에 잠겼다가 머리를 밑으로 하고 막 둥둥 떠올라서 흐들흐들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어때? 듣기만 해도 짜릿하고 서늘하죠? 자, 개인 관람은 3루블이고 단체 관람은 요금 다릅니다. 2분만 있으면 시작할 건데 안 볼 거예요? 가만 있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는 가격을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건 뭘 모르시네. 이건 그냥 흔해 빠진 싸구려 오락이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내면에 우리 사회의 사회상을 표현하는 그 무언가가 있고 비극이면서도 보는 이의 눈에 따라서는 아이러니가 들어있는 코미디라 이거예요. 당신은 아주 유식하구만. 아니, 그나저나 이게 뭐가 코미디요? 난 하나도 안 우스운데. 아니, 입이 떡 벌어지고 막 뺨이 불룩거리겠다. 눈알 튀어나오는데 그거 안 우스워요? 어? 게다가 막 찢어지는 소리로 살려줘 막 이렇게 고래고래 악지는 게 꼭 돼지 같다고 돼지. 뭐 사실 이 근처에서 그런 솜씨를 가진 거는 나밖에 없어. 당신 보기엔 내가 물속에서 돼지 멱다는 소리 내는 거에 돈을 낼 사람 같소? 아니, 그럼 장사가 안 되는데 내가 이 짓 하는 것 같소? 올 시즌엔 그래도 꽤 벌이가 좋았습니다. 8월에는 매진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아예 디너쇼로 예약을 하시겠소? 디너쇼요? 뭐 내가 물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다가 생선 한 마리 탁 던져주는 거지. 뭐 요새 여기 넙치가 많더라고. 참나. 아니, 도대체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서 결정을 하셔야지. 어? 이제 5분만 있으면은 아, 저 식당에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시간이라 좀 물이 더러워져요. 저도 일을 깨끗한 분위기에서 하고자 하는 정도의 프라이드는 있으니까. 프라이드? 프라이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저분한 수영선수 흉내 내며 먹고 산다는 거요? 아, 이 나리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구만. 응? 그 남의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약점 잡는 거 그건 나쁜 짓이에요. 진짜 잔인한 거라고요. 잔인하다니. 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뭐 좋습니다. 뭐. 아, 제 직업에 단점이 있다는 거 인정.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가 하루 일 끝내고 나오는 거 보셨수? 온 몸땡이가 새까만 거는 고사하고 귓구멍, 콧구멍까지도 석탄가루를 꽉 끼웠죠. 웃을 때 보면 이빨 사이에도 새까맣게 끼어있수다. 진짜 구역질 난다 이거예요. 아, 이발사는 또 어때? 남의 머리카락 만지다 집에 돌아가서 저녁이라도 먹을라 치면은 이거는 빵에 국 속에 접시에 머리칼 투성이라 아주 그냥 메슥메슥. 아, 또 외과 의사 일할 때 손 어디다 쳐놓고 일하는지 알아요? 제발 좀. 또 농부가 발을 디디고 일하는 그 땅에 뭐가 있는데? 어? 자, 보시오. 결국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건 무언가 더러운 걸 건드린다 이건데 나야 닿는 게 물밖에 더 있어. 어? 뭐 몸을 적시긴 하지만 물이란 깨끗한 거예요. 순수하다 이 말이지. 일 끝내고 집에 가서 목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 어떻게 생각하시오? 난 뭐 당신한테 내 용변 습관에 대해 토론할 생각은 없어요. 아무튼 당신 때문에 지금 기분이 좋질 않아요. 여기 어디 마차가 있을 텐데. 마차! 마차! 후회할 거예요, 나으리.
지금 이대로 가게 돼도 며칠 지나면은 세상살이가 죽도록 지겨워서는 비참하게 물에 빠져 죽는 꼴 한번 보고 싶다고 느껴서 여기 와봤자 난 없을 테니까 여기에서 공연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일은 일요일이고 다음 주는 얄타러 갈 예정이라고. 그때 뒤쪽에 경찰이 나타난다. 이봐요. 저기 경찰 오는 거 보이죠? 내 앞에서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공갈죄로 고발할 거요. 아니 누가 공갈 쳤다고 그래요? 나는 해양 오락 사업 중인데. 물에 빠져 죽는 게 해양 오락이요? 당신이야말로 해양 정신병자야. 여보시오. 어? 경찰. 알았어. 경찰. 알았다니까. 젠장. 물에 빠져 죽는 장사도 전 같지 않구먼. 건달은 뚝 너머로 사라진다. 경관이 작가를 향해 급히 온다. 무슨 일입니까? 아, 네. 저기 뚝 너머에 웬 남자가 있는데 자꾸 나한테 치근치근 따라붙으면서 수상한 소리를 합디다. 아유, 조심하셔야죠. 이 근처는 원래 못된 놈들이 우울거리는 데니까 선생님같이 점잖은 분이 오실 때가 못 됩니다. 아, 그래,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아, 나 글쎄, 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요. 아, 내가 3루블만 내면 물에 빠져 죽겠다는 겁니다. 아, 뭐요? 아니, 3루블이라니. 아, 60코팩이면 돼요. 지가 아무리 멋있게 빠져 죽어도 60코팩이면 충분한데. 아, 3루블이라니, 이런 나쁜 놈. 아니, 저기... 내 말은 그게 아니고요. 저쪽 뚝에는 형제가 한꺼번에 같이 빠져 죽는데도 2루블이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놈들이랑 흥정할 땐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가치 있게 쓰셔야죠. 난 지금 가격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아, 3루블이라니. 요전에 14명이 완전한 난파선의 침몰을 재현했을 때 그때 바로 3루블 냈다는데. 그리고 날씨 좋을 때는 10루블만 내면 해군 군함이 침몰하기도 하죠. 아무튼 한 사람 빠져 죽는 데는 60코팩이면 뒤집었어요. 아, 참 모든 제값을 알아야 공정거래라는 게 될 텐데. 아, 그럼 수고하십시오. 경관은 모자를 슬쩍 건드리고는 반대쪽으로 나간다. 작가는 멍청하게 서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아, 드디어 말세가 왔구나. 온 세상이 완전히 돌아버렸어. 경찰이 자리를 떠나자 건달이 다시 기어 나온다. 경찰 갔죠? 어? 그래. 경찰도로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하긴 사실대로 말했지. 당신 머리가 좀 돈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경찰은 당신보다 더 도른 모양입디다. 뭐 아무튼 뭐 나한텐 귀찮은 일 없었으니까 다행이네요. 손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내 가격을 대폭 할인해드리지. 자, 80코팩 어때요? 80코팩? 80코팩이 어디서 거저 생기는 줄 알아? 날강도 같은 이라고?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는 60코팩 이상 못 내. 뭐? 60코팩이라니? 빠져 죽는데 그거밖에 못 낸다면 난 손해라고 손해. 수건 한 장에 어? 40코팩이고 날 건져주는 친구한테 40코팩 주기로 했으니까 20코팩 손해보느니 차라리 물속 깊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게 편하겠다. 그 날 속일 생각 말고 60코팩에 빠질려면 빠지고 아니 말려면 마셔. 아, 참, 그 손님 너무 빡빡하시기도 하시지. 아이고 에라 조씨다. 까짓 거 60코팩에 미치는 장사 한번 해봅시다. 내 죽어도 내 아들한테는 이 직업 안 물리겠소. 자, 10, 20, 30, 40, 50, 60. 자, 맞죠? 자, 어디서 할 거요? 아무데나 뚝 가까이 서시오. 어? 가까이 서야 잘 뵈니까. 이거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아니, 틀림없이 잘 뵈는 거죠? 에헤, 염려 마시라니까. 그리고 사실 좀 더 그 음침해야 그 무드가 있는 거 아니오. 아무튼 이게 길어봤자 한 10초 정도니까 잘 보기나 하라고. 어? 나 갑니다. 아차. 내가 깜빡 잊을 뻔했는데 내가 물속에 잠겼다가 세 번째로 떠오르는 말이에요. 어? 보프니체프스키! 보프니체프스키! 응?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세요. 아니, 보프니체프스키라니. 아, 그건 또 누구요? 어, 나 그 구해줄 친구예요. 보프니체프스키라고. 아, 나는 수영을 못하거든. 수영을 못한다고요? 아니, 수영도 못하면서 지금 물에 뛰어들겠다는 거요? 그래야 실감이 나지. 어?
이제 포프니체프스키라는 너 지금 아마 저 술집에서 한잔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소리 들리면은 뛰어나올 거니까 자, 포프니체프스키 이름 잊지 마시고 그럼 구경 잘 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친구분들한테 선전도 좀 해주시고 자, 그럼 자, 여러분 난 수영을 못해요. 여러분 여보세요. 잘 안 보이니까 그 이쪽으로 좀 와요. 아, 진짜 갖고만 그래. 잘하는데? 아, 자, 이제 허부적거리는 건 됐으니까 자, 그만 이제 빠져 죽어봐요. 예? 아, 나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요. 여보세요. 내 말 안 들려요? 이젠 빠져보라니까. 아, 어디 갔지? 아, 거기 떠올랐군. 이제 세 번째예요? 가만 있자. 그 친구 이름이 뭐랬지? 뭐였지? 뭐더라? 네, 닐 사이먼의 굿닥터. 오늘 낭독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굿닥터는요 총 2막 8장으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엮여 있는 연극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몇 개만 뽑아서 낭독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도 정말 재미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서 마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새로운 작품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BS 낭독 세계명작 단편 속으로 닐 사이먼의 굿 닥터. 지금까지 낭독의 원기준, 백운철, 권영지, 유하미, 원고 정태미, 연출 정일생이었습니다.